은행동 쪽이죠. 청소년회관이라고 있었어요.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? 청소년회관. 청소년회관이라고, 예, 그 상고, 예, 거기, 아세요? 예, 은행동에. 예전 공연장이 거기 하나 있었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 공연장이 어디 있었냐면, 그 대흥동 성당에 보면 밑에 카톨릭 문화회관이라고 있었어요. 기억하시나요, 혹시? 네.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데, 카톨릭 문화회관에서, 저 친구하고, 큰별, 작은별이라고 통기타 듀엣을 만들어서 연습을 해서 거기서 저희들이 데뷔 콘서트를 한번 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연도가 1976년도예요. 제 나이가 좀 가늠이 되시나요? 그런 세월이 일정 있었고요. 저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직장도 다니고 또 다른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 문화예술에 대한 그 열정 같은 거는 놓지 않았었어요. 그래서 문화예술 기획사를 현재까지 운영을도 좀 하고 있고, 또 서울의 중앙에 있는 친구들, 가수들, 뭐, 유상록이라든가, 위일청이라든가, 구창모라든가, 이런 친구들하고 교류도 좀 하고 있고, 그래서, 큰별, 작은별, 뛰시 모르는 이제 큰별만 나왔고요. 오늘 작은별은, 다른 일정에서 저 혼자만 이렇게 나와서 큰별 밴드 이렇게 구성을 해서 나왔는데, 제 오른쪽에 있는 이 전명호라는 기타리스트는, 굉장히 유명한 기타리스트입니다.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기타리스트고요. 박수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옆에 그 베이스 기타를 메고 있는 이분은 대전 동구로 나온 이사도 하고 있고 코리아 퓨전 팝스 오케스트라의 단장님이세요. 이분께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베이스를 원래 전공하신 분이고 뒤에 오늘 그 리듬을 맡고 있는 퍼커션 주자 오셨는데 제가 오늘 처음 뵈서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이분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래서 좀 부족한 점이 여러 가지가 좀 있다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들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함께 제가 오늘 레퍼토리 선정한 건 여러분들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이 많을 거예요. 그러니까 함께 박수 치면서 부르고 또 같이 한번 감상해 주시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첫 곡 귀고래의 사부터 하겠습니다. 자, 박수 치면서 함께 해주시죠.
가을이니까 이제 가을 이제 마지막 아쉽죠? 가을 노래 두 곡도 함께하겠습니다. 가을 사랑 불러드리겠습니다.
가을 노래, 이 노래는 가을 되면 뭐 여기저기에서 많이들 부르시죠. 네, 했던 곡이었고요.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니까 트로트, 이게 뭐 트로트라고 좀 부를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약간 비슷한. 네, 여러분 기억하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. 불 꺼진 창이라는 노래인데 옛날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불 꺼진 창. 그 다음에 말머리 마크를 한 두 곡 함께 메들리 엮어 드리겠습니다.
계속해서 말문이 막혀버렸네. 네, 시켰습니다. 이 노래도 약간 비슷한 그런 풍이에요. 음향이 악기를 여러 개를 걸어놓으니까 그 용량을 제대로 좀 처신 못하는 것 같아요. 저 정주지 아늘이 이 노래 함께 부르고 우리 초대 가수 잠깐 또 모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정주지 아늘이 정 많이 주십시오.
그만인 줄 나는 알았는데 헤어지고 남는 것은 눈물보다 정이었네 이제는 그 누구를 다시 사랑하더라도 전주지 않으리라 전주지 않으리라 사랑보다 깊은 정은 두 번 다시 주지 않으리 두 번 다시 주지 않으리